명절이라 행복한 고향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향이죠. 우리 본향. 하나님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벨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맞아 죽었죠. 그 아벨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이 두 문장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뒤에 나오는 문장이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 앞에 나오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남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놀고 마실 때 혼자서 방주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자,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 맞습니다. 천국 본향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을 왜 사모해야 하는가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천국을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자.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내용 안에 있는 천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육체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으로 천국을 감지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귀로 천국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쏙 좁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천국의 그 무한한 기쁨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을 통하여 볼 때 천국은 첫 번째로 이런 곳이리라 여겨집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비참하고 서럽고 외롭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바로 저주받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평생 흘리는 눈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저주받은 결과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저주의 결과물이 이런 것이라고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저주의 결과물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저주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저주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저주가 없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서러워서 흘린 눈물,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 외로워서 흘린 눈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환경도 많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신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했는데 우리 집이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집에 있는 구슬을 가게에 있는 구슬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동네 형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해서 두 배로 따서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내가 효도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슬을 다 쓸어 담아 모아서 우리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구슬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구슬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됩니까? 서러워서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밥을 짓다 말고 어머니께서 밥주걱을 들고 쫓아오실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쫓아나오셔서 두 겹 치마 안에 있는 속치마, 어머니의 그 보들보들한 속치마로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와우노, 하나님의 보들보들한 속치마로 우리의 외로운 눈물, 우리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보들보들한 속치마로 눈물 닦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속치마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경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먹고 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뒹구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의 폭력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하박국서를 전하면서 인색함이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인색한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물리적으로 주먹다짐을 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폭력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인색한 겁니다. 그것이 폭력입니다. 내 이웃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그러나 이웃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건 인색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인색하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자린고비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한 나의 방향성, 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폭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감격이 우리를 저릿하게 만듭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을 것이고 역시 자연 만물이 있겠지요. 우리 사는 곳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새 만물을 주셨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몸도 새롭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낡아진 것을 새로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만물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귀신이나 유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도 뼈가 있었고 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받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셨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먹고 보고 듣고 마시고 입는 그런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장소여야 합니다. 즉 인간적인 장소여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인격과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구절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이런 천국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불만이 없는 곳이다.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있었던 불만이 다 해소되어 버린 곳이다 라는 말씀이죠. 특히 사람이 가장 만족했으면 하는 것이 사랑과 결혼이죠. 결혼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부단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또 양보하고.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니까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시집 장가를 안 간다는 말은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 이 결혼 생활보다도 이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인간관계를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만족하게 되면 시집 장가를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성 간의 행복하고 진실한 사랑을 할 때 맛보았던 그런 느낌의 몇 갑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것이 결혼만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죠.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것은 내가 울면 나에게 음식을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젖을 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렁차게 우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크면 더 클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불만을 가지는 이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전에 어딘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완전한 만족함을 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기억 속에 잔잔하게 잔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불만이. 불만이 있다는 것, 아이가 운다는 것, 어딘가에 그 만족을 채워줄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줄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만족, 허전함,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이정표 같은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상이 힘들고 고되고 지치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명절이 오면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불끈불끈 힘이 솟는 겁니다.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를 의지할, 또 내가 의지할 형제 친척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단함과 불안함과 고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우렁차게 우는 것처럼요.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거룩과 선하심과 지혜의 빛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천국의 예배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찬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보다 세상을 더 평안한 곳으로 착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가야지 어디를 천국을 누가 받아줍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천국을 죽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고 한들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혹자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하면 뭐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염세주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포지티브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진하는 것입니다. 도피하고 염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물질에 그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염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해와 같은 바다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웃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고해의 바다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살려면 뭔가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붙든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슬픔도 아픔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녹여버리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고 희망이 생기죠. 부정적인 문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면서 살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와라. 그 돕는 일에 힘을 써라 라는 거죠. 인색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웃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라. 인색하지 마라 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 덤으로 얻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본질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본향이 천국입니다. 우리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살게 되면 세상은 그냥 덤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하나 더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본질이 있는데, 우리에겐 본향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얹어주면 감사하죠. 세상은 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은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찬송가 245장 그 찬송 제목이 이렇죠.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아멘. 천국 받을 자격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죠. 명절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명절날에 우리는 본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일가친척이 다 모이죠. 형제자매가 다 모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안타까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 행복한 소식들 다 한자리에 모여 듣습니다. 그리고 치유해주고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그 명절이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같지요. 여러분, 세상은 꿈이고 천국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오면 밤에 꾸었던 꿈이 곧 깹니다. 아침에는 찬란한 햇살이 비치죠. 그 찬란한 햇살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아침을 맞이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주님 오시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충성되이 행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랍고 황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재림하는 명절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람차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이번 추석 명절에는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추석 선물이 되어서 천국 같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고 저주받고 험한 세상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빠져 망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딛고 낙망하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세상 일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본향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웃을 힘도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병고를 가지고 실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내일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